자, 안녕하세요, 양만장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좀 그냥 가볍게 뭔가 썰풀 만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이제 호주에서 몫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되게 다양한 그 나라의 사람들하고 일을 해봤는데 나라별로 일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냥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완전히 100% 내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. 괜히 또 뭐 인종차별이니 뭐 그런 소리 하면 곤란합니다. 호주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. 당연히 이제 현지인 호주 애들이랑 제일 많이 일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각보다 좀 보수적이고 좀 대면대면 합니다, 처음에는. 친해지기 전까지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얘네가 뭐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을 하나?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, 처음에 저는.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이나 뭐 어디 유럽 애들처럼 막 이지고잉하고 재밌고 막 까불어 쌓고 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. 그래도 좀 친해지면은 뭐 엄청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정도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, 호주 사람들이. 호주인들이 저는 이제 게으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근면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전혀 안 게으르더라고요, 해보니까. 대부분 일할 때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또 이제 할 때 하고 또 쉴 때 확실하게 쉬는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칼퇴근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, 호주 애들한테. 자, 일적으로 보면은 호주인들은 좀 유두리는 없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딱 그 배운 대로 정석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가끔 좀 답답할 때는 있긴 합니다, 같이 일하면. 그래도 자기 하는 일에 그 자부심을 딱 가지고 하긴 해요, 책임을 지고. 어릴 때 뭐 한 16살 때쯤부터 현장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, 호주인들은. 예,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딱 보기엔 좀 어려 보여도 경력이 한 10년에서 뭐 한 20년 차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던 어떤 친구는 자기는 이제 30살 이전에 은퇴를 딱 하고 그냥 파이어족으로 살겠다, 일찍 은퇴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. 대단한 것 같아요, 그런 거 보면은. 일찍 이제 일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. 근데 또 이제 어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어프렌티스 견습생이 많은 이제 그런 현장에서는 개념 없는 것들이 꼭 있긴 해요.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, 기본적으로.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, 조그마한 것들이. 자, 그리고 또 하나, 금요일 오후에는 조금 이제 일찍 끝내가지고 맥주도 한잔 먹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좀 집착하는 편이 있더라고요, 호주 애들은. 그래서 이제 호주 애들하고 같이 일하면은 금요일은 좀 무조건 일찍 끝나고 같이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뭐 가끔 고기도 굽고 오지 라이프. 그리고 이제 호주 애들 다음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나라가 어딜까요? 한번 생각해보세요. 아마도 예상이 되겠지만 쫑고아입니다, 쫑고아. 조금 비유하자면은 무슨 스타크래프트를 치면 딱 저그입니다, 저그. 인력이 많이 필요한 좀 단순한 작업에는 이제 중국 형들이 꽉 잡고 있어요, 진짜 확실히. 전문 영역으로도 이제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호주는 아마도 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이후에는 건설 현장이 아마 중국 사람들로 다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이미 많이 장악을 했어요, 호주는. 네. 한국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여튼 이제 중국 형님 특징은 아침에 현장에 딱 이제 웬 봉고차 같은 데 딱 오잖아요. 오면은 이제 중국 형들이 한 대여섯 명씩 내립니다, 한 차에서. 그러면 이제 일하다가 저희는 저거 두세 명이면 충분할 텐데 뭐 왜 이렇게 많이 내리지 싶은데 이 형들은 딱 내려가지고 딱 그 라디오에 중국 노래 크게 틀어놓고 으쌰으쌰 막 해가지고 신나게 일을 막 해요. 그러다가 점심 때쯤 보면은 이미 없어, 다 하고 다른 현장으로 넘어갔어요. 벌써 맨파워가 대단합니다, 중국 사람들 진짜 무시 못해요. 보통 이제 두 명이나 세 명 할 일을 막 한 대여섯 명이서 와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빨리빨리 끝내버려요. 빨리빨리 끝내고 그리고 다른 현장 넘어가서 또 일을 하는 뭐 약간 그런 형태로 일을 많이 하는데 야, 이게 인내 전술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, 저는.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본 것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건설 현장에 이제 중국 형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. 대부분.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말은 잘 못해도 웬만한 건 다 알아듣고 하잖아요, 얘기하면은. 근데 이제 중국 형들은 진짜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요. 와,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막 정 안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영어 할 줄 아는 중국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. 그래가지고 바꿔줍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, 진짜. 이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외국 나와서 막 현장에서 으쌰으쌰 일을 하는 거니까. 이런 게 중국 사람들의 약간 파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겪어본 그 중국인 클라이언트들은 돈 관계가 참 깔끔합니다.
돈이 깔끔해요, 관계가. 오히려 예전에 이제 호주 아줌마 하나가 앞에서는 막 어, awesome, 막 beautiful job 이러면서 칭찬 엄청 해놓고는 이제 돈 줘야 될 때는 괜히 막 멀쩡한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괜히 막 깎아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긴 했어요. 근데 중국인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뭐 할 때는 칭찬 같은 거 안 합니다. 예, 그냥 뭐 시큰둥해요. 근데 다 끝내놓고 나면은 How much 해놓고 어, 얼마 그러면은 돈 뭐 이렇게 꺼내서 탁 세갖고 착착착 세서 현금으로 착 줍니다.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이 아닌 데서 만나는 중국 우리 형들은 어, 돈이 좀 많고 매너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, 우리가 너무 어, 중국인은 뭐 어떻다라고 일반화해서 어,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 우리 인도 형님들. 아,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랑 인도 친구들이 호주에 참 많이 있는데 어, 의외로 건설 현장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인도 형들은. 근데 대신에 뭐 편의점이나 뭐 택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타면은 거의 뭐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예. 자, 그래도 가끔 어, 건설 현장에 인도 형들이 있긴 한데 이 형들은 오리지널 본토 인도인들이 아니라 이제 저기 어디야 영국이나 뭐 남아공 계열의 이제 인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네끼리는 어, 본토 인도인이랑 다르다고 어, 딱 좀 이렇게 정색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똑같아요. 그냥 인도인이에요. 생긴 거는. 어, 이 형들은 이제 일은 아주 책임감 있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그런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기 것만 딱 신경 쓰는 것 같아가지고 어, 어느 약간 살짝 좀 이기적인 것 같은 인상이긴 했어요. 자기가 뭐 자기 거 할 것만 하고 딱 빠지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 좀 얄밉긴 하더라고요. 왜냐면 어, 같이 일하는 현장인데 상대방을 좀 너무 케어를 안 해줘. 모르겠지만 이 성향이나 뭐 마인드 같은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할까나? 그냥 영원히 뭐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, 저는. 그래서 현장 관리자나 뭐 빌더로 인도 형들 만나면은, 아, 골치가 아픕니다. 예. 깐깐한데 대화나 뭐 타협이 아예 안 돼요, 이 친구들은. 그리고 이제 나는 인디언 클라이언트는 웬만하면 좀 피합니다, 일할 때. 왜냐면은 진짜 100이면 100 다 개진상. 한 번이라도 상대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이해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형들도 빼먹으면은 섭섭할 것 같아요. 자, 이 형님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이제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생존형으로 어, 건설 현장에 나온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좀 착하긴 한데 아, 일은 좀 아쉬워요. 잘 못해. 누가 봐도 딱 봐도 초보인데 현장에서 자기가 기술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딱 자기 나라에서 한 20년 했다고 그렇게 돈 많이 달라고 얘기합니다. 당당하게. 제가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좀 몇 번 봐서 그런지 영 신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아프간 형들은 힘들게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딘가 묘하게 이제 날이 좀 서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. 무서워 약간. 자,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. 예,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,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우리가 능률 있고 빠르게 일하니까 어딜 가나 이 한국인 워커들은 일 잘하는 걸로 알아줍니다. 예, 알아줘요. 특히 호주에서는 이제 손이 빠르고 또 감각이 또 좋은 한국인들이 타일계를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. 타일하면 이제 한국이죠, 뭐 호주는.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끼리 서로 이제 뭉쳐서 같이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또 뭉쳐 있으면은 서로 시기 질투를 또 그렇게 해요. 뒷담화를 막 엄청 까고 편 가르고 결국엔 거기서 또 싸움 나고 막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은 우리가 또 배가 아픈 민족 아니겠습니까?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못 보지. 그래도 이제 해외에서는 다들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의지도 되고 해서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합니다. 어, 서로 의지도 많이 되고. 예,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냥 편하게 어, 그냥 뭐 친구들이랑 썰 풀듯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. 뭐 말하다 보니까 뭐 이런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네요. 그래서 다음에는 좀 생각해보고 뭐 더 재밌는 썰 있으면 한번 어, 풀어볼게요. 어, 뭐 재밌었으면은 좋아요, 뭐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양반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